저희 뭐 안 교수님이 훌륭하게 강의도 잘 하시고 그런 것처럼 특별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 시를 쓰려면 참 우리 고전 시도 알고 하시라고 한 구절 정도 읊을 줄 아는 그런 참 멋있는 시인들이 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반영으로 제가 저는 나왔습니다. 사실 송나라 저자의 시전 집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면 천성을 갖고 태어나. 천성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갖고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질을 경험하고 성기욕이 생겨. 그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와뭐 거기서 이제 정이 생기는 거죠. 좋아. 정이 생기면 뭐가 생기면 말이 생기는 말을 하게 되면 또 뭐가 그럼 내가 이 말하는 걸 글로서 표현해 봐야 될까요? 하는 일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해갖고 시가 돼갖고 쭉쭉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에 보면 저도 사실상 촌놈이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보면 이 시단을 아마 보면 가장 깊이 알아야 될 거는 안 가르치죠. 무슨 엉뚱한 것만 가르치니까 사실 진짜 뿌리가 없어요. 그래 사실 저도 뭐 나이 65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니까, 아, 이랍다, 이거는 뭐 틀리는 건데, 사람이 염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도. 옛날에 현실도 보면. 그 기왕 여러분 중에서라도 사실 참, 우리 고전적인 시도를 좀 배워라. 우리 인격도 좀 변화되고, 기왕이면 참, 후회될 것 같아요. 좋은 시도 한번 남겨봤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안 교수님은 또 테이크아웃합니다. 그래갖고 또 사실 또 지금 현직에 또 목사고 그래 동양하고 서양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래 참 이래가 시도 창작학과 우리 안 교수님한테 배우면 참 인격 함량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가 뭐 촌놈이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 한 분야에 대해가 조금 어릴 때부터 집안이 그래갖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해도 정식 공부가 아니고 집에서 뭐 글자만 좀 끄적였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환영하시던 분이 한시 쓰시던 분이 80, 90대까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리늦게 이제 제가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게 봐주시고 우리 시조 창작학과 오셔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또 같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늙어가 솔직히 말해가 뭐 잘나고 못난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보리는 걸 서로 배우고 느끼고 그래가 그저 취역에 보면 분자의 덕이 뭐냐 하면 분자의 덕이라면 학이 취지하고 문이 변지하고 반이 거지하고 이미 인지하는 학문은 뭐 그러면 제가 학이 치지 문이 변지에서 나왔는데 저 말에서 배워서 익히고 몸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물어갖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그하고 행동할 때는 의질게 행동하고 나보다 남을 좀 존경하고 남의 입장을 세서 이제 생활해주는데 그것을 바랍니다. 사실 여러 좋은 교수님들하고 여러 훌륭하신 분들 보니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우리 조 교수님이 네, 그 이번에 시지 한시지 보고 싶으시죠? 보고파 그리운죠? 제가 네, 감수를 했는데 뭐라 그럴까 이거 이게 시와 한시와 시 이론 오랫동안 고뇌하고 가르고 닦은 그러한 글들이 주옥 같은 한시가 또 현실에 맞게 우리 그 현대 시인 현대인들한테 맞게끔 해석이 돼서 최대한 다가서는 그런 한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승기 교수님 제가 이제 안생 교수님이나 우리 김동철 교수님은 제가 이제 임명을 했는데, 굉장히 겸손하세요.
원래 안승기 교수님도 문학 박사고, 한문학 회장도 하고, 뭐, 현재 교사이면서 목사님이시고, 뭐, 그래서 이제, 시조하고, 시 부분을, 현대 시 부분을 등단을 하겠다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도를 해달라고. 현대 시는 모르겠는데, 이 한시나 시조는, 현대 시조는 좀 그래도 알겠는데, 한시는 좀, 내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 박사학위 지도했던 어떤 교수님이 나를 찾아가라고 하죠. 승모 이정원 선생님. 나는 그분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제 그렇게 인연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도를 하고, 한시도,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찝어냈어요. 잘못된 걸. 그리고 또, 그거를, 뭐지요? 풀이를 할 적에, 오원시대 틀어지죠. 풀이를 할 적에, 현대인들한테 적합한 그런 시어나, 그런, 의들을 쓰게끔,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가 얘는 고에다가 뭐, 현대 다가설 수 없는 그런 글들이에요. 어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분을 내가 좀 끌어올려준 건 이분밖에 없을 것 같다. 그 외에는 이분이 나보다 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했습니다. 우리 김동철 교수님도 이제, 응모해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또, 응모를 하실 때 그 글들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누가 잘 알고, 누가 뭐, 전문가고, 이게 없어요. 독학을 하셨거든요. 그걸. 그리고 그 시절에 그 아주 그 유능하시고 아주 전문가이시고 또 대단한 그런 그 상위에 있는 그런 한시를 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같이 스터디 하시고 그래서 터득하신 건데 아마 웬만한 대학 교수들이 못 따라갔지요. 일화로 30분에 몇 수를 한시를 시키느냐를 시작을 했대요. 대학교 국문학과 민청학 교수가 3편을 썼는데 30편을 썼대요. 한시를.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현장 경험을 한 전문가하고 아마추어 그냥 이렇게 교단에 머물러서 현장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하고 한가당 차이입니다. 풀으세요. 박사님들이